2023년이 시작되어서 드디어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3월의 마지막 날이 되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은 모든 게 순탄할 줄 알았는데 막상 3월이 돼 보니까 올해가 매우 어려운 한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외부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도 보면 지금까지 도전한 것들에서 성과가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3년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더 좋은 회사로 발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이 예전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들을 저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파트너들 또 많은 고객들이 저희에게 새로운 도전을 부여해주고 있는데 그런 도전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전에 있어 가장 직면하는 것들이 다양한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다소 저희가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가끔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더 성장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같이 모두가 함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도전 앞에서 당당하고 도전 앞에서 뭔가 모든 이에게 용기를 줄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리더가 돼서 상대방을 북돋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변의 많은 그런 도전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파트너들, 또 우리 고객들에게 우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그런 23년이 저는 굉장히 가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가 이런 롯데타워를 강남에 세웠는데 저는 이 건물을 볼 때마다 그분이 신격 고란 회장님이 예전에 일본에서 껌 장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런 큰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자기의 일생을 달려온 결과 정말 이 빌딩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롯데타워를 보면서 제가 우즈벡 가서도 그 롯데타워가 그 롯데호텔 뒤에 이렇게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되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의 이제 부족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죠. 저희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주변, 우리의 그 동료들 보면은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같이 힘을 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한 해의 도전이 우리에게 너무 값진 한 해의 도전이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걷고
또 걸으면서 우리의 다짐, 우리의 새로운 챌린지를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